좋아요, 구독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오뎅끼기 2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지난번에 오뎅을 이렇게 꼈잖아요. 오늘도 동일하게 얇고 부드러운 어묵으로 오뎅을 한번 껴볼게요. 이제 보면은 이 오뎅끼기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막 꽈서 깼잖아요. 오늘은 돌려서 깨볼 거예요.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돌려서 낍니다. 김밥을 말듯이 그냥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롤링을 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. 요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밑에서부터 깨줍니다. 근데 다른 게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딱 익혀서 먹어보면은 한입 한번 베어 물어볼까요? 그러면은 이게 크로와상처럼 안이 이렇게 씹히는 맛이 더 생겨요.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은 것 같아요. 그 이 안쪽은 잘 불지 않고 이 겉에 쪽은 좀 불어서 그 맛도 조절을 할 수 있죠. 뭐 스테이크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, 어쨌든 이렇게 해도 한번 깰 수 있으니까 한번 깨보시고 맛있는 어묵꼬치 드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오뎅을 하다보면은 물에 계속 넣어놔서 부는 경우도 있고, 그렇다고 너무 안 넣어놓으면은 너무 안 익었다는 분도 있고 한데, 이게 정말 조절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익혔다가 이렇게 밖에다가 좀 빼놓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조절이 정말 어렵습니다. 근데 잘 팔리는 데는 뭐 워낙 넣어놓으면 바로 사가니까 상관이 없지만, 잘 안 팔리는 가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분들은 그거를 해서 잘 조절을 해서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말아주고 잘 말다 보면 마지막 두 장 남았네요. 이제 꼬치를 잘 잡아주면서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꼬치를 끼면서 꼬치 끼기